주님은 물두멍이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? 납기자로 인사하시죠. 잘 오셨습니다. 우리 이리 인사합시다.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. 성막의 울타리를 만듭시다. 아멘.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죠?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. 도저히 불가능합니다. 현실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문제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교회만 나간 어려움 당하는 요양보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교회 나가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 마음에 그 어려운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. 교회는 갔지만 왜 내게 이런 문제와 가정의 고통이 오는지 진단해 주지 않는 거예요. 이런 원인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. 그 문제 해답 대신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. 이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동생은 지금 신병에 내리굽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막내 동생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고 그런 좀 어려운 얘기들 들으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 오셨습니다. 만남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무능과 질병과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복음의 능력,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기도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. 고백합시다.
연약하네요. 연약하네요. 통하여 이라소서.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고백합시다. 뜻하지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가는 하나님, 오늘 말씀 붙잡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이겨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정말 물구멍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는 기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반이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시대살 전도자이십니다. 시대살 나그네이십니다.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바를 모르는 많은 나그네가 이 땅에 많습니다.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정표를 알고 목표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.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.
Thank you.
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줄 확신합니다.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이름을 가지겠습니다. 나에게 주시 하나님 약속 너를 통해 세계 살리리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니 잡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?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언약 잡고 속지 마라 노래대도 Thank you.
사랑이 가득한 교회 환상 위에 더 닿아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한참 위에 더 닿아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.